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텐. 별풍선 쏘면 짖는 남자 별짓남 DJ 박문성 위원입니다. 어서오세요. 열심히 땡프리카 중계를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별풍선 무려 500개를 쐈던 날 잊지 마시죠. 아,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사실 저희 배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괜히 그동안 좀 몰라보고 욕하고 뒤에서 그러지 해코지 하지 않았나. 네네네. 굉장히 좋은 친구더라고요. 에이. 그럼요. 거의 본방인 줄 알고 중계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형 지져. 형 지져. 형 지져. 형 왜 안 지져. 아, 제가 거기 계신 분들이 알려주더라고요. 아, 성재 형 여기 중계방이에요. 굉장히 창피했습니다. 아, 저도 방문을 닫았어요. 창피해서. 차감독님은 안 들어두셨나? 차감독님? 서브가 아, 내 서브님께서 만 개를 쏘셨습니다. 캔바와 지인님이 별풍선 천 개를 쏘셨습니다. 내 며느리 한채아님께서 별풍선 3만 개를 쏘셨습니다. 약속. 네, 중계하고 싶어? 너무 하고 싶죠. 내일 소통방 하니까 저녁에 한 10시쯤 오세요. 소통방은 뭐예요? 그냥 중계 말고 이렇게 소통만 하는. 아, 그냥. 아, 좀, 아, 좀 배워라. 뭘 배워, 배우긴. 넘어와, 우리 방으로. 어, 얼마 받니에요, 회사에서? 뭐야, 이게? 아, 이게. 해피 기운이 느껴지는데?